내일장 미리 보기 헤르메스 세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 일단 내일 시장부터 좀 체크를 예측을 간략히 해봐야 되겠는데 한 2주 가까이 그래도 코스피가 고점에서 많이 찔끔찔끔 내려왔고 오늘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소폭이지만 매수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에선 좀 그래도 변곡점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보세요 내일? 저는 굉장히 말을 잘해주셨다시피 외국인 수급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4월부터 증시를 이끌었던 주요 주체가 외국인이고 2주 전부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사실상 우리 증시가 계속 흔들렸는데 오늘 증시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견조했다는 점,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좀 견조한 모습들이 보여졌지만 이런 흐름들이 내일까지도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도 연속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불확실한 면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외국인 선물을 보면 오늘은 대량으로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를 반복해서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요소들이 많고 특히 주요국들을 보면은 아직 좀 약세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됐을 때 아직은 주요 섹터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시총상위 종목군들 견조한 흐름이었지만 하지만 우리들이 눈에 띄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개별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루닛이라든지 AI 쪽도 강하긴 했었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다는 거죠. AI 다음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순환매가 빨리 돌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시기에서는 사실상 좀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서 이번 주 수요일 28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적 발표를 하면은 사실상 지난 실적 발표를 하고 났을 때 그때부터 반도체가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이렇게 반도체 쪽으로 훈풍이 나왔다 보니까 사실상 실적 발표를 하고 반도체 쪽으로 했을 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주도주가 반도체로 다시 한번 증시를 이끄는지 여부를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저는 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8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 주요 업체들이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반도체 관련주 국내에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28일 전까지는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 봐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유망할 수 있는 업종, 테마 그리고 섹터도 좀 살펴보죠. 저는 건설 기계 섹터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증시에서 보면은 계속 움직이는 섹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쵸. 있어요. 특히 뭐 의료 AI라든지 조선 쪽이라든지 건설 기계라든지 계속해서 움직이는 섹터만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호실적 달성했고 특히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탄탄하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건설주와 함께 조금 상승이 나왔었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건설기계 쪽에 한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기계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인프라라든지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쪽에서 매출 성장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연평균 6%의 성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출이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꺾이긴 했어요. 꺾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거를 미국이 채워주고도 남았다. 매출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점은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두산 밥캣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미국 쪽에서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에서 계속 투자가 나오고 있고 인프라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흥시장 쪽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2차 전지가 굉장히 대세가 되면서 이런 광물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관심도도 높아지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많이 안 가지는데 실제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중국 쪽에 대한 기대가 물론 지금 중국 경기 안 좋아요. 실제로 좋지 않은데 하지만 하반기에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실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니까 사실상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남아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는 좀 보수적인 접근을 제안하셨지만 건설 기계는 내일도 좀 유망하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럼 이 중에서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뭐 두산 밥캣도 생각이 나고요. HD 현대건설 기계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내일장엔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까요? 저는 진성TEC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설명이 앞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네. 뭐 두산 밥캣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흐름이 좋아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는 위치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네. 된다면 조금 아래의 위치 에너지가 조금 낮은 종목군들에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진성TEC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바닥권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 특히 하부 주행체 관련했을 때 무한 궤도식 제조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인프라라든지 특히 뭐 건설 중장비 이런 쪽에 대해서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사가 캐터필러라든지 히타치 이런 종목군인데 캐터필러 매출 비중이 약 60%입니다.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 미국 쪽에서 점유율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된다면 캐터필러 향에 대한 수혜가 가장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요도 계속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가 광산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런 벨트형 바퀴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광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요가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EC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저점 그리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평선 예쁘게 그려주고 있고 120선 아래로 꺾이면서 60선 같은 경우에는 쭉 뚫고 올라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 시초가에 접근해보셔도 좋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2,500원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2,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TEC 아직 바닥권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는 평가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신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